우선 수트 컬러. 수트 컬러 이제 얘기할 때 블랙이나 네이비 또는 브라운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무늬 들어간 거 하지 말라 그런 거고 콤비 하지 말라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무늬 들어간 거 요즘 워낙에 애들이 뭐 체크 컬러라든지 뭐 이런 색깔 뭐 스트라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뭐 근데 그런 게 예쁠 확률이 적다는 거야. 그리고 색깔의 실이 들어가면 어릇어릇한 느낌이 들어.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의 정장은 어떠냐면 반질반질거리는 천 재질을 택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 그 색깔이 보이는 경우 되게 많아. 그래서 블랙이나 네이비 다 좋거든. 근데 그걸 어떻게 그냥 깔끔한 톤으로 입어주는 게 좋아. 근데 이 넥타이는 얘들아 봐봐. 내 대표 컬러라고 생각해야 돼. 넥타이는 얘들아 남자가 뽐낼 수 있는 하나밖에 없어. 귀걸이도 없고 남자가 머리를 낼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내 대표 컬러야. 예를 들어 여자애한테 빨간색으로 갈래 블루로 갈래를 선택했던 것처럼 선생님 난 대표 컬러 뭐로 가겠어요가 있어야 돼. 나는 선생님 나는 신뢰감을 주는 뭔가 되게 멋진 남성의 느낌으로 가고 싶으면 블루 색상으로 난 하겠어요 라고 합니다. 아니, 선생님 나는 좀 이렇게 좀 그래도 되게 부드러운 느낌의 남성으로 가고 싶어 그럼 핑크로 한다거나 아니 나 진짜 강렬하게 가고 싶어 레드로 한다거나 내가 모양 낼 수 있는 유일한 내 무기야. 그러니까 넥타이는 아무거나 매서는 안 돼 얘들아. 아이들이 넥타이는 자켓은 막 좋은 거 사. 넥타이는 어정쩡한 이상어 가. 그럼 제일 못난 컷이 된다니까. 넥타이가 제일 중요해. 그래서 넥타이는 그냥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. 봐봐 이 넥타이 어때? 너무 X잖아? 네. 봐봐 옆바지만 봐봐. 넥타이를 빼고 요거 봐봐. 슈트는 어때? 괜찮다 멋지잖아. 근데 봐봐 이 넥타이 꽝 이것도 행커치프도 꽝이야. 행커치프도 하지 말라는 거야. 왜 얼굴로 갔으면 좋겠는데 정중원이 잘생겼잖아. 여기가 지금 시선이 계속 가니 안 가니 가요. 가잖아 계속 여기 가잖아. 그냥 사진 딱 봐서 여기로 시선이 가고 있는 거야.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. 하지 말라고. 내가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넥타이라는 거야. 넥타이. 넥타이는 뭐라고? 내 대표 컬러야. 나는 이런 색깔로 드러나겠습니다. 남자는 여자처럼 그렇게 진한 색깔로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. 저거처럼 핑크색 좀 옅은 색으로 해도 상관없지. 상관없지.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너무 진한 컬러로 하면 약간 뭐랄까 일하는 남성 이런 단어가 좀 비즈니스맨 약간 너무 야해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라 그럴까 눈에 띄는 직업을 뭔가 하고 싶어하는 너무 동동 뛰는 거지. 너무 야하고 세 보이는 거지. 그래서 그거는 내가 어울린다라면 맞춰 입어도 되는데 굳이 빨간색 블루로 가라는 건 아니야. 요거는 컬러를 맞춰서 내 컬러가 맞는 거를 맞추라는 거야. 이거는 넥타이는 봐봐. 넥타이 치카면 어때? 10개 놓고서 대봐야 된다는 거야. 빨간색 대보고 핑크색 대보고 파란색 대보고 왜냐? 이게 내 대표 컬러야. 이게 나라니까. 나의 멋짐을 폭발할 수 있는 건 넥타이밖에 없어. 타이를 꼭 해야 하나요? 아니요, 없습니다. 노타이도 괜찮고 나비 넥타이도 괜찮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넥타이 종류도 되게 많대. 이렇게 뭐 뿌띠 넥타이라든지 똥똥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. 그 뿌띠가 뭔가 해가지고 아 조그만 뭐 영상 하나 있어요. 이렇게 된 남자들 특히 온전해 보이는 거 있어. 그 매듭은 그냥 그 싱글 홀드로 매면 되는 건가요? 아니면 더블 홀드나? 예. 나는 네. 넥타이를 남편 넥타이를 매준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지금 더블 홀드로 맨 건데 저렇게 보통 매야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진짜 얇게 그거 상관없을 것 같아.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할 때 얄쌍하게 매면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일 것 같고 이렇게 매면 약간 중후하고 좀 신뢰감 있고 진지한 느낌이지 않을까?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나는 그냥 얇게 예쁘게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매는 거 있잖아. 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. 난 그것도 나쁘진 않아. 크기 차이. 네네. 아니 모양 차이. 그리고 우선 얘들아 이 색깔과 이 색깔이 있어. 그러면 실패할 확률과 성공할 확률 어떤 게 높겠어? 검은색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렇지. 브라운과 그레이 색상은 진짜 멋진 정말 이목구비 화려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이라는 아이가 있었어. 개그맨이고 근데 얘가 계속 자주색을 입고 가는 거 자켓을 시험 볼 때가 되면 제발 자주색을 입지 말아라 죽어도 자주 떨어졌어. 근데 나 자주색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주색이 너무 눈에 걸리더라 계속. 자주색을 입혀보내지 말고 자주색을 입혀보내지 말고 브라운은 자주색보다 덜하지만 그래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 색상이야. 그래서 내가 한 벌을 입고 찍는다면
네이비나 블랙이 기본이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. 근데 블랙은 사실은 약간 상복 같고 이러니까 그러면 네이비 색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. 그리고 브라운이나 그레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도 선생님 블랙 네이비 별로 안 어울려요. 그럼 그레이로 갈 수 있는데 그레이 중에서 그레이로 간다면 진한 그레이. 브라운도 마찬가지. 진한 브라운이 옅은 걸로 가면 이제는 말자 꽝이 돼. 이제 진짜 어려워져. 진짜 소화, 그러니까 진짜 막 차승원 이래야 소화하는 거지. 흐린 브라운이나 흐린 그레이로 가면 이제 진짜 너무 어려워지니까 내가 만약 이 색깔이 안 어울린다면 진한 브라운이나 진한 그레이 정도로 가는 게 그래도 확률상은 여기가 높습니다. 당연히 이쪽이 훨씬 많아. 합격한 아이들 중에는.